지하 주차장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다가 점점 어두워지죠? 점점 어두워져요? 자, 점점 어두워져요? 네, 데일라이트 키셨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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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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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내려가면서요? 여기. 뭐죠?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 있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여기서 전기공사를 하고 계세요. 아니,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이 저보고 옆으로 지나가래요. 손짓까지 해주세요. 지나갈 공간이 안 돼요. 혹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힐까봐 조심조심한 지나가셨대요. 저기 램프가 켜져 있어요. 램프도 안 돌아요. 램프가 나가서 램프 나간 거 지금 고치나 봐요. 저 화난 데 있다 딱 들어오면 안 보이죠. 물론 전조등을 큰 걸 켰으면 좀 보였겠지만 그래도 데일라이트를 켰으니까 다행이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자, 여기에서 변호사님, 저 소리에 대해요.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큰애를 학원 데려다 주고 오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공사한다고 뭘 꼬깔꼬깔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옆에서 수신해주는 놈 없이 거기다 삼각사다리 세워놓고 거기서 전기공사하고 계셨는데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 들어갈 때 거기 오토라이트니까. 아, 오토라이트구나. 아, 전조등이네, 전조등. 데일라이트가 아니라 오토라이트니까 어두운 데 가면 전조등이 켜져요. 어쩐지 밝더라 했지. 그랬으니까 보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이트 안 켜거나 데일라이트만 했었으면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밝은 데 있다가 들어오니까 어둡잖아요. 여러분들 극장 들어갈 때 처음에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아, 습관적으로 오토라이트를 켜놓고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분께서요, 저보고 지나가러 수신호까지 해주시는데요. 작업하시다가 네,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사이드미러 부딪힐까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요. 정말 위험했습니다. 투표해보겠습니다. 만일 사고 났으면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동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작업자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작업자가 더 잘못이다 라는 의견이 96%입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법원에 가면 만약에 우회전 도는 바로 코나 좌회전 도는 코나 또는 차가 쑥 내려가는데 거기 누워있다든가 그럴 때는 안 보이죠. 그런 경우는 거기 있던 사람이 더 잘못이지만 지금은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는 앞에 가는 쪽에 잘 본인이 잘 봐야죠. 가운데 딱 있네. 딱 있네. 안 보이면 불을 켜야지. 네, 불을 켜셨어요. 불을 켰으니까 다행이에요. 만약에 사고 났으면 법원에서는 자동차 잘못을 더 크게 볼 겁니다. 저기 서 있던 사람 잘못, 위험하게 왜 거기 있었어요? 한 30%, 자동차를 70% 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들어가실 때는 불을 켜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요새는 오토로 해놓으면 어두우면 지가 알아서 불 켜잖아요. 오토의 생활화, 어두울 땐 저절로 불이 켜지도록 하십시다.